너는 근데 이거 키자마자 맨날 하품을 하고 있더라. 신기하게. 아니지 아니지. 내가 하품할 때 오빠가 재빨리 키잖아 자꾸. 나 지금 숙취 있거든? 뭐 먹을 건데? 오빠 머리 자르고 온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엄청 늦게 와. 배달 앱을 들어봐봐. 들어왔어. 뭐 먹을 거야? 아, 나는 지금 그거 어제 우리 영상 올렸잖아. 염통 볶음 우리 거. 그거 보니까 갑자기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거라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어제는 수육은 안 땡기더라고. 근데 그 매운 양념이 계속 먹고 싶은 거야. 막. 내가 아까 오빠 오자마자 그랬잖아. 오빠 나 내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근데 나는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이게 더 잘 나갈 줄 알았거든? 스지 염통 볶음이? 근데 이상하게 수육이 훨씬 많이 나가네. 나도 사람들이 빨간 거 매운 거 요즘에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거에 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생소한 음식이잖아. 스지 염통 볶음이라는 게. 그리고 스지 염통 볶음은 완전 약간 술안주 느낌이 있어. 그리고 또 리뷰도 없으니까 지금 연계니까 의심스럽지 아직 맛이. 아이 뭐 먹을 거냐고. 그러면 마라샹궈 시키자. 마라샹궈 그거 먹어보자. 로제. 아니 너 근데 숙취 있는데 괜찮아? 마라샹궈? 아 지금 배가 고파. 왜? 품절됐대 로제. 그럼 안 되네. 아씨. 그러면 그냥 쌀국수 먹을까? 뭐 먹을 거야 오빠? 분짜 먹을래. 분짜. 분짜 하나로 돼? 아니 또 다른 거 시켜야지. 저기 짜조 같은 거. 여장이, 여장이 미용해서 너무 귀엽다. 오빠 쌀국수 뭐 먹을 거야? 차돌량제 쌀국수? 여장아. 오빠? 어제 미쳤었나 봐 그치? 너 약간 그건가 봐. 술 먹고서는 배고픈 거 뭐라고 하지? 몰라? 아니 너 어제 갑자기 들어오더니 약간 만취했잖아. 갑자기 빵 막 까먹었잖아. 샐러드 빵 근데... 먹었지? 소금빵 두 개 먹었지? 찹쌀 도넛 먹었지? 번. 번 모카번 하나 먹었지? 너 빵 네 개 먹은 거네 어제 그러면. 아 근데 아니, 오빠 있잖아. 술이 취했는데도 그 맛이 지금 기억이 난다? 또 먹고 싶어? 응. 내가 평소에 솔직히 빵은 그렇게 잘 안 사 먹잖아. 나도 빵 싫어하잖아. 밥을 좋아하지. 어제 맛있더라고 먹으니까. 근데 어제 좀 너 약간 좀 정신 잃은 거 같았어. 이렇게 막 갑자기 빵 막 먹으면서 입 다 떨어지고 막. 그거 원래 떨어져 오빠. 맨정신이어도 음식 다 떨어져. 그때 땅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그러더라고 막 보니까. 나 원래 주워 먹어. 아니 근데 좀 약간 눈이 좀 이렇게 졸렸어. 졸렸어. 좀 돌아가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던데. 눈알이 돌아갔어? 내가 그랬잖아. 너 내일 후회한다. 100% 후회한다. 먹지 마라 했는데 계속 갖고 오라고 하면서 막 쑤셔서 막 이랬다가. 아니 너무 맛있어. 거기 가면 또 사야 되겠어 나. 아니 근데 너 다이어트 한다고 곤약밥 샀잖아. 왜 산 건데? 그렇게 할 거면. 아니 근데 오빠 있잖아. 내가 곤약밥을 한 번 먹었거든? 이제까지 사놓고? 한 번 먹었는데 양이 기별도 안 가. 그래서 한 두세 팩을 먹으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되는 건가? 이럴 거면은 곤약밥을 왜 먹지? 하면서. 아니, 근데 저거 맛은 없던데 곤약밥? 나 괜찮던데 그래도? 이상한데 안. 아 흰쌀밥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래도. 오! 지 안으라고. 누구 왔다 이거. 밖에 누구 왔다 이거야. 아 배고파. 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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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켜. 네 짜장 맛있다 근데. 먹지도 않고 맛있어. 아니 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먹었어 여기 극장에. 아. 오빠 근데 오빠 고기 시키지 않았어? 안 시켰어 그냥. 뭐야 아까 시킨다며. 안 시켰어. 여기 있잖아 어차피 고기. 고수. 맛있다 이거.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 거 맛있어 여기. 이 짜장 맛있네. 짜장. 짜장. 맛있어? 분짜가 더 맛있어. 쌀국수가 더 맛있어. 두 개 너무 다른 맛이잖아. 고수 여기도 있어. 맛있다. 배고파갖고 아까 빵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햄버거. 하나 사 먹을까 말까 고민 계속했거든. 그래서 가서 먹자 같이 이러면서 사먹었어. 나도 오빠가 온다 머리 자르고 온다 그래서 금방이겠거니 하고 기다린 건데. 머리 어때 지금? 항상 똑같아 오빠는. 초딩머리? 밤토리 같아. 밤토리 머리가. 아 조토리. 머리가 웃겨. 근데 오빠 미용실 가면 머리가 자를 머리가 있대? 응 엄청 많이 자르던데? 진짜. 나 색칠 나가지고 여기 염색도 있잖아 옆에. 그거 왜 그랬구나? 구렛나루 있는데 염색해야 되잖아 여기. 내려오세요.
내려와. 소시지 먹었잖아, 짜장. 내려와요. 먹었잖아. 야자, 내려와. 내려와. 소시지 났어. 먹었잖아, 지금 간식. 응, 소시지. 내려와. 해장 돼? 아, 해장 된다. 어제 오랜만에 과학 했더니 먹었잖아. 화났지, 화났지. 화났어, 화났어. 앉아. 아우, 아야, 엄마 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잖아, 짜잖아. 엄마, 엄마, 승질 났다, 승질 났어. 얘가 성격이 원래 얘 본 모습이에요. 얘 본 모습.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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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앉아, 앉아. 굳나요, 짜장이. 너 먹어, 이봐, 이봐, 이봐. 근데 나한테 나오잖아. 왜? 내가 안 주니까. 맨날 오빠는 여기다 일부러 붙여놓잖아, 짜장. 먹고 싶어? 이거 먹어, 양상추. 몸에 좋은 거. 잘 먹는데. 주고 싶어도 이런 거 먹으면 또 사료를 안 먹으니까. 응. 못 주겠어. 소시지 줬어, 괜찮아. 불쌍한 표정 너무 잘 지는 것 같아, 연희기. 안 돼. 근데 원래 강아지 사료 먹는 거 주면 안 좋잖아. 근데 한평생 사료만 먹고 살면 너무 이상하지. 그래서 조금 주게 돼. 오빠, 응? 지금 먹었다고 또 거기에 자리 짧고 누운겨? 뭘 누워, 왜 앉아있는데. 오빠 거기 좀 그만 앉아있어, 여기에 좀 앉아있어. 왜? 쇼파 아예 무너졌어. 와. 거기가 엄청 패여버렸다고. 뭘 무너져, 살짝 꺼진 건데. 짜장이 하지 말라잖아. 왜? 오빠. 어? 진짜 오빠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왜? 응? 아니 오빠 털 별로 안 빠지는데? 뭐래, 오빠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 내가 한번 왁싱인가 뭔가 그걸 배워가지고 오빠를 저 다리를 다 해버려야 되겠어. 오빠. 응?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뭘 다 먹어? 아이스크림 내가 사다 먹은 거. 나는 그냥 어렸을 때 뜯어 먹는 게 맛있던데. 그러니까 살짝 원래 나 하나만. 5분 있다가 나 하나만 먹으면 그렇다는데 나는 한 1분 정도 있다가. 오! 알았어, 빨리 줘. 오빠. 응? 오빠 내가 이거 먹을게. 왜? 이게 코팅이, 이거 물엿 코팅이 많이 된 거 걸렸다 나. 딱딱하다 아직. 근데 나는 식감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약 조금 원래 한 5분 정도 있으라 그랬는데 나는 그거 못 기다리고 그 전에 이미 먹어. 봄날엔 약과. 여러분 이거 봄날엔 약과예요. 근데 이게 중독인 게 왠지 알아? 몰라. 너무 안 달아가지고 이게 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먹을 때 약간 계피 맛이라고 해야 되나? 덜 나. 좀 덜 나는 거야,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간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도 그래. 근데 그래서 좀 덜 물리는 것 같아. 원래 계피 맛은 맛있긴 한데 딱 먹은 다음에 약간 빨리 물리잖아, 하나 정도 먹으면. 이건 많이 못 먹어. 그치, 위험한 거야 이게. 아, 그 껍데기. 요즘에 밥 먹고 약간 먹고, 밥 먹고 약간 먹고. 근데 왜 갑자기 다시 이게 전통 왜 그러니까. 이런 디저트가 왜 열풍이 부는 거야 지금? 지금 약간 열풍이야. 승질 부리기 직전이다 지금. 승질 나기 직전. 아니 너 네 밥 먹어. 이거 못 먹어. 아 너무 클로즈업 하지마. 상태가 지금 아주 말이 아닌데. 불쌍한 표정 줘도 안 돼. 오빠. 응? 오빠 하루에 밀키스를 몇 개 먹는 거야? 진짜 하루에 먹을까 봐. 지금 이거 먹으니까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밀키스 너무 많이 먹어. 패스 봐, 중독 빼갖고 이거. 하루에 한 다섯 개 먹을 걸 오빠? 옛날에 제로 아니었을 때는 참았잖아. 근데 제로 되니까 왠지 마음이 풀렸는지 고삐 풀린 것 같아 지금. 오빠 언제 그런 거 생각했어? 응. 야 왜 제로 콜라만 먹었어, 제로 다이다라. 야 팔자 늘어졌다 진짜. 응.
어우 시원해. 숙취 좀 해도 됐어? 아까도 했는데? 쌀국수 먹고 바로 됐지. 지금 허기죠. 천하, 천하 제일 장사 어딨어? 대단. 대단이 너무 귀여워 죽겠어, 대단이. 이따 뭐 먹을 거지? 당근. 분명히 먹을 것 같아. 이거 하고. 사람들이 나 피부 관리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 너 팩은 되게 자주 하잖아, 근데. 요즘에 자주 해. 근데 살쪘다고 많이 그러던데, 요즘에 댓글에. 살 2kg밖에 안 쪘는데. 2, 3kg밖에 안 쪘는데 엄청 쪄 보이나? 얼굴에 들어갔나 봐. 여러분 저 기계 같은 피부 그런 건 없고 그냥 요거 마스크팩 해요. 원래는 시트팩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트팩도 솔직히 다 하고 나서 막 줄줄 흐르고 막 흡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거 겔팩이잖아요. 이거 진짜 편해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으로 1위더라고. 이거랑 연두 색깔인데 나 그거 두 개 다 샀거든? 두 개 번갈아 가면서 해. 근데 이거는 진짜 편한 게 붙이고 있다가 띄고 흡수 안 시켜도 돼. 에센스가 많은 그런 촉촉함은 아닌데 피부 결이 되게 부드러워 그 다음날. 그럼 나도 한 장 붙여줘봐. 응? 너만 아니야? 오빠가 갖다 붙여. 초록 색깔. 근데 내가 요즘에 이거 열심히 해. 대단아. 대단아. 대단이 간식 줄게요. 엄마가 간식 주고 갈게요. 대단이 이거 줘요? 이거? 올라가 일로. 간식 한번 어렵게 주네. 아니야 짜장이 두 번이 나갔어 오늘은. 여러분 지금 청주에 태국 음식 파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가고 있어요. 이거 먹으려고 무카타. 다행히 영업을 늦게까지 하더라고. 우리 그때 태국 갔을 때 음식 되게 여러 가지 먹었잖아. 안 찍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못 먹어봤잖아. 길 가다 보니까 이거 다 사람들이 이거 먹고 있더라고 전부 다. 그지? 마지막 날 시장에서 그지? 어. 근데 우리는 못 먹었잖아 그때. 한번 먹어봐야지. 여기 파는 데 있더라고.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오전에 일어났지. 오전에 일어나서 계속 짜장이 산책해주고 나갔다가 아까 저녁에 들어온 거지. 여기 약간 술집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 술집 모여있는 곳이잖아. 식당이 아닌가 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겠네.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매콤하니 맛있어. 되게 매워 저거. 그거 먹는 다음에 무카타. 다른 것도 한번 봐봐 그래도. 혹시 시킬 거 있나? 아, 이거 예약으로밖에 안 되는 거네. 어쩐지 들어왔는데 저 뷔페식이 음식이 없었어. 파카타 무쌉하고 파카 파잖아. 파카 파무쌉. 한국말도 안 돼. 아, 여기 한글로 써있는데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잘 안 됐나요? 또 파카파 무쌉하고요. 리얼 파타이 새우 그리고 쏨땀 타이. 네. 무터. 근데 우리 거의 끝날 때 왔더니 없는 게 많다. 맥주도 없고. 오빠는 물로 짜네. 태국의 맛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찬 비어를 먹어줘야 되는데 또 그지. 맛있다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이거. 이것도 맛있다. 근데 이건 나가 한국의 맛인데? 이거 샐러리 샐러리. 아 그래? 아 샐러리나 싫어하는데. 맛있다며. 감사합니다. 샐러리는 엄청 좋은데? 그니까. 사진 찍을 거지? 응응. 예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고 이거 좀 맵게 하려면 저 고추를 넣자 옆에. 이거 섞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설탕을 빼고. 고추 좀 섞어도 돼? 응. 매콤하게. 고수랑 싸서 먹어야 되겠다. 어, 고수 대단하다 진짜. 고수 잘 먹는 사람 많아. 신기해 볼 때마다. 왜? 먹는 거. 우리 거 또 나온다. 더 달라고 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지 그거 아까. 뭐지? 응? 씨야, 고추 씨 같은 거야? 고추 씨랑 고춧가루도 같이 있던데? 고추 리필해야 되겠다.
저 혹시 저희? 고수 좀 네? 고수 고추 주세요. 오 이거 고추씨 매운데 맵지 그치? 칼칼해. 그리고 어디에 이게 안 섞였나봐. 뭉툭이 먹으니까 엄청 매워. 계란튀김 이거 저번에 갔을 때 맛있게 먹었잖아. 어, 처음 한 거잖아 이거. 맛있더라. 그때 거기서 먹었나? 약간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이후로 한두 번 더 사 먹었어. 집에 야시장에서도 사 먹고 갈 때. 맛있어? 이거 후르츠 아니야? 후르츠? 몰라. 나 처음 봤어. 맛있어? 새콤새콤해. 무슨 과일인지 이름 모르지?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보고 먹어보라고 한 거지? 아니 맛있나 한번 먹어보라고. 아까부터 계속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뭘 무서워 먹는 건데 이거. 무슨 맛인지 겁나 가지고 한 거야. 패션 후르츠. 이거 먹어 시어. 좀 따. 사진 찍을 거잖아. 좀 맛있게 먹어. 매울 것 같은데. 너무 매울 것 같은데. 맛있어. 자극적이게 아주. 우리처럼 여기서 이렇게 많이 시켜먹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먹어봐야지. 맵지 맵지. 아 너무 매워. 베트남 고춧가루 생각 못하고 그냥 했더니 막. 어 나 지금 속이 쓰릴 정도로 매운데 약간. 어 이거 그냥 크는 걸 아까워. 고수 더 안 달라도 될 걸 했다. 고수가 다 나오네. 아 뜨거. 어. 뭐 고수 먹으러 왔냐? 고수 먹으러? 응. 지금 고수 1년째 다 먹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짜지 않아 좀?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엄청 짜네? 짭조름한 게 아니라 짜 나한테는. 나도. 너 오빠 튀김 좋아하잖아. 응. 껍데기까지 바삭바삭하잖아. 그러니까 오빠 좋아. 끝나 도착한 좋았는데 원래 이런 거고. 아 이거 고춧가루 조금만 덜 넣었어야 됐나 봐. 그래 아까 오바라고 했잖아. 매워 죽겠지? 근데 이거 짠데 밥이랑 먹으니까 괜찮아 그나마. 매운데 남길 수 없어. 또 매워서 안 먹었잖아. 아 배가 아파.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워. 맞아 근데 좀 위가 아프다 위가. 매워가지고? 어 아 어, 무리했나 봐 아까. 어, 왜 이렇게 때려놨어. 근데 그 태국 음식이 약간씩 다 맵잖아. 근데 그 쏨땀도 약간 매운 거 들어가 있고 밥도 그것도 맵지. 근데 조금 넣었었어야 돼. 파타이도 너가 고춧가루 때려놨잖아 아까. 내가 넣은 게 아니라요. 거기 섞어 먹으라고 옆에 준 거야. 아 근데 맵다 맵다. 속이 안 좋아 지금 매워. 속 안 좋아 그럼 집에 가서 또 뭐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속 눌러주려고? 이 베스킨라빈스 사는 거 있잖아 그거. 어 있지 있지. 네, 짜장이 오늘 지금 세 번 산책하는 거지? 어 나올 때마다 좋지. 오늘 아주 재지는 날이야. 재지는 날. 어, 근데 하루하루 나올 때마다 풀이 왜 이렇게 더 자라있는 거 같지? 금방 자라. 그니까 야. 궁뎅이 아주 실룩실룩거리면서. 그 짜장이 약간 걸음이 꽃게 걸음이야 그치? 기분 좋아. 나 이거 중독인가 봐. 어떡하냐 이거? 밀키스 중독이고. 하루에 한 다섯 개 먹는 거 같은데? 아니야 다섯 개는 아니고 세 개? 모레 밥 먹을 때만 두 캔 먹잖아. 한 개야 두 캔씩.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그럼 갑자기 제로사이다랑 콜라 있잖아. 그거 안 먹을 거야? 아니 밥이랑 밀키스랑 먹냐고. 아니 나는 근데 어릴 때부터 밀키스를 좋아했어. 맛있잖아 밀키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문제죠 오빠. 어제 너가 그 산 거 중에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인가? 어 이거 베스킨라빈스에 따로 파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맛있던데? 하루에 다 먹어. 아니 나 이런 거보다 그게 맛있더라고 이상하게. 아 나도 그냥 그거 사본 거거든? 어 근데 맛있더라. 그냥 우유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어. 약간 짭조름한 거 같아.